시니어 선수들이 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보고 싶습니다. 아마 밀라노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요? 밀라노 올림픽 기다려, 내가 갈게. 네, 저는 이번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게 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주재희 선수입니다. 형들이 멋있게 막 손짚으면서 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저렇게 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. 빙상장에 처음 들어가서 그 빙상장의 얼음을 날 끝으로 깨고 시작하는 버릇이 있어요. 마음의 안정이 이런 걸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거의 매 순간이 힘들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올림픽 선발전이 있는 걸 보고 여태껏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선발돼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고등학교 주니어 국가대표에 있는 한병찬 선수라고 그 선수가 제 롤모델인 것 같아요.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 때 거의 유일하게 고등학교 신분으로 결승을 올라가고 형들이랑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됐습니다. 시니어 선수들이 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보고 싶습니다. 아마 밀라노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요? 밀라노 올림픽 기다려, 내가 갈게. 500m에서 제 실격을 받아서 마지막 1000m 경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야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같이 출전하게 된 김윤성 선수랑 1, 2등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다 같이 뽑힌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서 뿌린선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. 1000m, 1500m는 금메달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기회입니다. 기적처럼 다가온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후회 없게 한번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트트랙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, 청소년 올림픽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